네, 숨숨춤왕 2라운드 참가자는요, 청팀의 팝콘과 백팀의 쿨팝입니다. 두 분 다 춤꾼으로 이름나 있는 분들이죠. 먼저 만나보실 분은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의 관록의 춤꾼, 정팀의 팝콘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팝콘의 파워풀한 무대 잘 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흔들리는 체형과 목소리를 볼 수 있었던 무대였네요. 네, 역시 팝콘의 무대였다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다음은 떠오르는 순위죠. 팀의 쿨팝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2라운드 청팀과 백팀의 무대 모두 잘 봤습니다. 정말 멋진 춤이었어요. 우음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바로 결과 보실까요? 관록의 팝콘과 샛별 쿨팝의 2라운드 결과는? 네, 백팀 쿨팝의 승리입니다. 잠시만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MC님들, 제가 한마디 해도 되나요? 청팀의 팝콘입니다. 여러분, 저와 2라운드를 겨룬 콜팝을 잘 봐주세요. 제가 춤꾼으로 데뷔 후 몇 년 동안 줄곧 고수해왔던 제 독특한 컨셉과 스타일을 따라했습니다. 보세요, 저 옷 색깔, 목도리, 모자, 그리고 체인까지 이제는 다 제 상징이 된 것들인데 이걸 따라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 저거는 엄연히 저작권 침해입니다. 예술인이 타인의 저작권이랑 컨셉들을 침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아, 저는 이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당신! 이거 저작권 침해 고소할 거야! 네, 제작진과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독특한 콘셉트를 베낀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서 침해를 판단할 때는 일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그중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만을 비교해야 합니다. 즉,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만을 보호하고 팝콘이 침해를 주장하고 계신 콘셉트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침해 판단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팝콘은 콜팝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실 수 없고 본 배틀의 결과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팝콘, 기분은 안 좋겠지만 아이디어와 비슷한 걸로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2라운드의 우승자는 백팀의 콜팝입니다. 선배님, 비록 오늘 결과는 이렇게 됐지만 우리는 콘셉트가 아닌 춤으로 사랑받는 춤꾼들이니까요.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 꼭 실력으로 겨루어 보자고요. 그래요. 우승 축하해요.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앞으로는 춤에도 열중할래요.